파이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팅! 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어려운 영화들에 대해서 아 괜히 어렵게 만든 건 아니구나 정도의 공감대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네. 개념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쉽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다섯 편의 영화를 뽑아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전제는 오늘 이 어려운 영화로 뽑아주신 것은 홍현님, 뭐 호준님, 뭐 등등등 또 우리 스태프분들 등등에서 의견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화를 뽑아오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 이런 영화를 어려워하시는구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이런 편을 한번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뽑을 영화는요. 아, 네. 데이빗 린치 감독의 멀홀랜드 드라이브입니다. 네. 그냥 영화 좀 보신다는 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영화 뭐야? 이 영화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네필들한테 네. 빠지지 않는 코스죠. 네. 뭐 제대로 오늘 회의해서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아, 멀홀랜드 드라이브를 여기서 몇 분 안에 다 제가 정리할 수는 없고요. 아, 네. 가이드 같은 식으로 약간 이렇게 보시면 어떠냐 이런 방향만 제가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멀홀랜드 드라이브가 영화를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영화가 왜 어려운 걸 한번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구조가 어려워요. 일단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가 한 2시간 반쯤 되는데 네. 앞에 1시간 반까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똑같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름도 달리 불리고 그 그렇죠. 주인공이 그러면서 이야기도 맥락도 좀 다른 것 같고 캐릭터의 자기동일성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한 그런 부분이 뒤에 한 시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전반부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고 네. 후반부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두 여성 캐릭터가 끌고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앞에 한 가지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끊기죠. 네, 연속성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름도 달라요. 네. 그러면서 또 두 사람 관계도 약간 달리 풀리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봐. 한편의 영화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공존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관계가 뭐야?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일단 제일 어려운 것은 다른 그렇죠. 것들도 어려운 게 많지만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약간 문학이나 언어 쪽으로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장이 있을 때 단문은 이해하기 쉽죠. 단문이 아니라 이제 절이 붙어 있는 경우에 중문이 있을 수 있고 복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문이라고 한다면 뭐 그리고나 뭐 그러나 뭐 또는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이어져서 한 문장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문장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 사이가 서로 대등하게 이야기 이 문장끼리 어떤 균형이 맞겠죠. 반면에 복문이라는 게 있죠. 복문이는 뭔가 하면 메인이 되는 문장 안에 종속이 되는 문장이 풍긴 거죠. 아. 대표적으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너를 나는 보고 있어 라는 문장이 있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너는 밥을 먹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고 밥을 먹는 그런 너를 보는 내가 있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가 되는 문장은 나는 너를 보고 있다죠. 너는 밥을 먹고 있다는 거기에 종속절로 끼어 들어가게 되죠. 목적절로 끼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1부의 이야기가 있고 2부의 이야기가 있어. 이 둘의 관계는 뭘로 보느냐? 이걸 중문으로 보느냐? 복문으로 보느냐에 따라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수능 영어 풀 때도 복문 들어가면 제일 어렵잖아요. 뭐 관계대명사절 이런 것들이죠. 이 복문이 되면 복잡해지는 게 왜냐하면 두 문장 사이에 위계가 생기거든요. 어느 게 주 문장이고 어느 게 목적절인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앞뒤를 따지게 되면 만약에 이것을 복문으로 보게 되면 전반부의 이야기와 후반부의 이야기를 어떤 관계로 보느냐? 예를 들면 전반부의 이야기는 후반부에 처한 인물이 꾼 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해석이죠. 네, 이게 가장 이 머롤랜드 드라이브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서 진짜 현실 이야기는 후반부다 라는 뜻이죠. 근데 후반부에 있는 인물이 자기가 연인하고 헤어지게 되고 몸이 굉장히 괴롭고 마음도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어떤 꿈이나 이상 같은 것이 투영된 그런 일종의 꿈을 꾼다라는 것이 전반부의 이야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반부는 목적절이 되죠. 네. 이쪽이 주절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2부의 이야기가 진짜인데 1부의 이야기를 꿈의 형태로 집어넣었다. 다시 말하면 전반부 꿈, 후반부 현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후반부가 꿈일 수도 있어요. 전반부가 현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부를 꿈이나 후반부를 현실을 보았을 때 이걸 꿈으로 볼 수 없는 몇 가지 발레들이 영화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반대로 이게 복문이 아니라 중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이야기 두 편 본 걸 수도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우연과 상상 같은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 우연과 상상 안에는 주인공 인물들이 달라져서 그렇지 1부 이야기, 2부 이야기, 3부 이야기 사이에 위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세 편의 이야기를 우연과 상상이라는 테마로 나란히 본 거예요. 독립돼 있죠. 그렇죠. 말하자면 엔드로 연결된 거죠. 네. 이야기.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주인공의 이 배우를 우리가 알아서 그렇지. 이 배우가 앞에서 어떤 인물을 연기한다고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을 연기할 때 이게 같은 배우가 연기한다고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사람이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름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냥 이야기 두 개를 병행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연달아 꿈 두 번 꾼 이야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꿈을 꾸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 꿈을 꾸는 사람의 존재를 아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영화라면 꿈을 꾼 존재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더 유력한 그 생각은 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어디서 얘기하기도 하고 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두 이야기의 관계가 뭔가를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이야기가 굉장히 달리 보이실 거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아마 본인만의 견해가 어떤 식으로든 생기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의 의도도 그래요. 이 영화에 대해서 만든 데이비 린치가 사실은 나는 꿈 플러스 현실로 만든 거야. 혹은 뭐 현실 플러스 꿈으로 만든 거야. 근데 얘네가 아무렇게 해석해도 좋아. 라고 만들 수도 있지만 감독 자체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들의 한 95%의 영화들은 사실은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풀려나가는 헌트를 다 보고 나면 헌트의 주제가 뭔지 대부분 공유되는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산을 보고 나면 또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산을 보듯 헌트를 보듯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뭔가 미끄러짐 같은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영화를 똑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시각이나 해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리고 난해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순도 높은 사랑 영화예요. 아우 그렇죠. 네. 저는 이 영화가 또 어떻게 보면 전반부는 사랑의 천국을 다루는 거고요. 후반부는 사랑의 지옥을 다루는 이야기처럼 저한테 보이기도 하거든요. 형식 가지고만 노는 굉장히 차가운 영화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어려운 영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언더 더 스킨입니다. 이 조나단 글레이저의 이 작품 사실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원작 소설이 있는데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어려우면 원작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원작을 보셔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야기는 원작이 있으니까 당연히 같지만 원작 소설은 SF의 형식 속에 말하자면 굉장히 강렬한 사회 비판을 담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사회 드라마, 그다음에 주제나 메시지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영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를 비판한다든가 혹은 육식에 대한 것들 어떤 강렬하게 코멘트한다든가 이런 소설이거든요. 네. 근데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영화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 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고 영화는 저한테는 사실은 예술에 관한 영화로 보입니다. 아, 설정만 가져온 거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원작하고 꽤 다를 수 있다라는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화가 이제 에일리언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너무 큰 스타죠. 근데 네.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배우들이 나오는 거죠. 혹은 아마추어들이 나오는 거죠. 일반인들. 네네. 이 영화의 그 방식이기도 한데 어쨌건 스칼렛 조한슨이 나오는데 스칼렛 조한슨이 외계 어딘가에서 온 에일리언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장르로 굳이 얘기하면 SF예요. 근데 우리가 SF에서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죠. 그러게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다 보고 나면 이 영화는 결국 예술에 있어서 거리두기, 네. 낯설게하기, 혹은 소외 이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걸 왜 외계인으로 얘기하는 거야? 제 생각인데요. 영어로 소외라는 것은 에일리어네이션이에요. 낯설게한다, 멀리 본다. 이게 영어로 에일리어네이션이거든요. 물론 다른 말로 소외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영화에서 등장하는 에일리언이잖아요. 이 두 말은 당연히 어원이 같아요. 외계인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잘 모르는 존재고 낯선 존재라는 뜻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에일리언이라는 존재를 갖고 와서 에일리어네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영화를 그렇게 보면 영화의 시종이 이상한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제 인간을 사냥을 하잖아요. 용도를 잘 알 수가 없지만 영화만 보면 인간을 사냥하는 에일리언인데 인간을 사냥할 때 죄책감 같은 걸 전혀 안 느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 하면 이 바닷가에서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서로 막 구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죽고 이러는 장면들을 보면서도 차갑게 그걸 냉정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남겨진 아이가 막 우는데도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그쵸. 이 주인공한테는. 왜 그럴까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에일리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에일리언이 갖고 있는 도덕관과 우리의 도덕관은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뭐 곤충을 볼 때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곤충에조차도 우리는 이입을 해서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로직과 감정과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는 존재가 있다, 외계에서 온다고 가정한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겠죠. 아이가 혼자 남겨지든 말든 네. 그러다 인간이 죽든 말든 아무 관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영화의 중반부부터 이르게 되면 이 주인공이 점점 달라지죠. 인간이 궁금하잖아요. 인간의 것을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먹는 케이크가 궁금해서 먹어보는데 먹을 수가 없는 존재니까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낸다던가 혹은 인간으로부터 뭔가 감정이라는 걸 느끼게 돼서 처음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관계를 단절하고 나가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AI 비슷한 얘기잖아요. 네. AI에서도 보면 네. 시금치 같은 거 못 먹는데 먹다가 몸이 망가진다거나 네. 자기 엄마 사랑을 너무 받는 인간 아이가 되고 싶은데 사실은 로봇인 거잖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언더스킨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어떤 강렬한 개성 있고 뛰어난 작품이라면 이걸 그런 차원에서 다루는 게 아닌 거예요. 극 중에서 이 스칼렛 조헨슨이 맡은 그 캐릭터가 겪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과 세계와의 관계 같다는 거죠. 세계가 있어요. 그 앞에서 예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가 이러이저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 그대로 예술이 덥석물면 예술이 성립하지 않겠죠.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를 다르게 보는 것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를 똑같이 본다면 예술이 성립하지 않겠죠. 어쨌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이 캐릭터가 겪는 일들을 예술에 관한 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술이라는 것은 세계를 보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최대한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하고 냉정하게 보려고 하고 낯설게 보려고 하고 독특하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떨어져서. 근데 그것이 계속 세계라면 세계에 대해서 관성도 붙고 그다음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태만해지기도 하고 등등등 이런 관계 속에서 점점점점 이입을 느끼지 않겠어요? 영화의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끝나요?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캐릭터 입장에서는 비극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로 본다면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예술이 익숙함에 침윤되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죠. 익숙하지 않을 때 그렇죠, 뭔가 새로운 그렇죠. 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술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뭐 문학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어를 갖고 써야 되잖아요. 네. 사랑에 관한 소설을 쓴다고 할 때 가장 하급인 사람이 계속 사랑, 사랑, 사랑 타령하는 거죠. 그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뭐 심지어는 어디 전화 안내 서비스를 해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럴 정도로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에 먼지가 너무 많이 올라붙은 거죠. 근데 이 먼지를 털어서 사랑을 들여다보는 게 문학이거든요, 말하자면. 마찬가지인 거고요, 영화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예술이 세계를 대하는 방식을 다룬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생각 자체도 사실은 저의 의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한 영화를 받아들이는 시각을 그냥 그 스토리대로 따라가지 않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영화는 계속 다르게 보라고 요구하면서 계속 이야기로부터 관객을 떼내는 영화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오늘 컨텐츠가 한 편당 2시간씩 한 10시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시간 관계상 가이드를 해드리는 정도로. 네, 그냥 약간 뭐 맥을 짚는다고 그럴까요? 네. 그다음에 아 저런 방식으로 길을 찾아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신의 견해일 뿐이니까. 다음 영화는요. 토드 헤인즈 감독의 밥 딜런 전기 영화 I'm Not There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말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어떤 무슨 약간 경고라고 그럴까요? 원래는 경고가 아니었지만 네. 인터뷰 때 캐리 그란트가 한 말인데요. 엄청난 스타죠. 근데 캐리 그란트가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캐리 그란트가 되기를 원한다. 나도 그러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을 자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 캐리 그란트는 이제 뭐 굉장한 미남 스타이고 또 당대의 어떤 수많은 어떤 연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것들을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캐리 그란트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죠. 아, 자신과의 싸움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내가 캐리 그란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내가 캐리 그란트가 아닌데 사람들이 나한테 캐리 그란트 하면 이것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이미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도 심지어는 캐리 그란트가 되고 싶다라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뭐 유머 같은 건데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전기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기 영화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잘 아는 인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밥 딜런은 음악을 조금만 듣는 분들이라면 세상이 다 아는 그런 미국 팝 뮤직의 역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긴 그런
스타이면서 뮤지션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영화 때는 아니었지만 몇 년 뒤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죠. 예. 노벨 문학상 역사 120년 중에 최초로 가수가 받았다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뭐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그럴 정도의 거물 중에 거물이고 밥 딜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음악 듣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밥 딜런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전기 영화로 만들 수 있을까? 전기 영화를 만들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제목은 I'm not there거든요. 나는 거기 없었어. 나는 거기 없어. 라는 거거든요. 밥 딜런 없는 밥 딜런 영화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 줄 평을 뭐라고 쓴 적이 있냐면 끊임없이 지우면서 그려나가는 신필. 신필이라는 건 뭐 신의 필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밥 딜런을 그리는 영화가 아니고요. 세상에 수많은 밥 딜런의 이미지를 지우는 영화. 그게 다 밥 딜런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영화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탁월한 어떤 전기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걸 그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기에 만든 감독 더데인즈라는 감독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밥 딜런에 대해서 다 말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밥 딜런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도 밥 딜런이 아니고 이렇게 말해도 밥 딜런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영화로. 그러면... 다 보여주는 거죠. 병행하는 방식으로. 7개의 캐릭터로. 영화에서 보면 밥 딜런이라는 인물을 6 배우가 연기를 해요. 네. 근데 더 기상천외한 건 뭔가 하면 이게 밥 딜런이라고 나오는데 여자 배우가 밥 딜런 연기예요. 케이트 블란쳇. 거기다가 흑인 배우가 밥 딜런을 연기해요. 네. 그럼 우리가 볼 때 밥 딜런이 남자이고 백인이라는 걸 아는데 흑인 배우가 나와서 밥 딜런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밥 딜런이야. 더 이상한 거는 뭔가 하면요. 밥 딜런이 실제로 굉장히 좋아했던 프랑스의 시인 중에 랭보가 있잖아요. 천재 시인이라고 말했던. 아, 여기 나오더라고요. 랭보가 밥 딜런이에요, 영화에서. 아하. 그다음에 이 밥 딜런이 70년대 영화 음악도 했었는데 관계의 네. 종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관계의 종말에서 밥 딜런이 영화 음악을 맡았거든요. 네. 근데 관계의 종말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뭐 서부 영화에서 항상 나오는 빌리 더 키드라는 캐릭터인데. 아, 그것도. 빌리 더 키드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빌리 더 키드나 말씀드렸던 이제 프랑스 랭보 같은 그런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밥 딜런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이 영화는 시침뚝대고 그게 밥 딜런이야 라고 말하는 영화예요.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지죠. 이게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밥 딜런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밥 딜런이 아니다라는 방식을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것이 착각이든 편견이든 뭐 사실이든 간에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상이 생기는데 더 모르는 거예요. 이 영화는 보고 나면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태까지 봤던 밥 딜런은 밥 딜런이 아니네.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정말 시대의 전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인물이 또 밥 딜런이라는 면에서 너무 잘 맞아요. 왜냐하면 밥 딜런은 모순 투성의 인물이거든요. 모순이 동력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불과 영화에서 다루는 시간이 길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1962년도, 63년도 시절의 밥 딜런은 저항, 사회저항운동의 기수였단 말이에요. 사회저항운동에서 너무너무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960년대 후반이 되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은둔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기타하고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가장 순수한 형식의 포크 음악을 했는데 네. 똑같이 포크 음악을 하는데 60년대 중반이 오게 되면 페스티벌에 락 음악을 연주를 해요. 일렉 기타로.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되는데요. 어쨌건 이런 방식으로 밥 딜런은 자기의 이전 행동과 계속 충돌하고 모순된 방향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인물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최적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전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화는요. 네. 레오 스카락스 감독의 홀리모터스입니다. 전 이 영화 한 줄평이 더 어렵더라고요. 아. 영화라는 인생, 인생이라는 가면, 가면이라는 운동, 운동이라는 영화. 누가 썼어? 잘 썼네. 아, 그러게요. 네. 끝과 앞이 이어지는. 네네네. 일부러 이렇게 약간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런 한 줄평을 쓰고 싶어 이렇게 썼던 건데요. 네.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감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일단 자꾸 문학의 비유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학을 대할 때 소설을 읽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독자의 방식과 네. 시를 읽을 때 파악하는 방식과 수필을 읽을 때 다르잖아요. 수필을 읽으면 그 이야기 펼쳐지는 게 아, 이걸 쓴 사람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서술하는 거구나. 이 사람의 지금 생각을 담았구나. 이런 방식으로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시를 볼 때는 어떻겠어요?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와 단어와 단어 사이에 과연 뭐가 있는지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가리고 있는 건지 그 뒤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시를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소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읽잖아요. 소설을 읽을 때, 시를 읽을 때, 수필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방식을 쓰죠.
근데 영화를 읽을 때 말하자면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항상 소설을 읽는 방식으로 영화를 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영화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홀리모터스를 이야기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보면 영화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홀리모터스는 약간 비유해서 말을 한다면 시와 수필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아, 기승전결이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군요. 그러고 보니까. 기승전결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만드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해요. 아. 다만 그게 이제 압도적으로 세상의 영화들의 상당수가 그런 방식으로 풀려나가 있기 때문인 건데요. 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떡밥을 앞에 뿌리고 이걸 쫙 거두어서 다 해결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좋은 이야기, 잘 만든 시나리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렴하는 이야기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영화는 발산하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발산. 네, 애초에 뒤에 가서 모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나 이미지나 상념 같은 것들이 파편적으로 전개한다고 그럴까? 이것을 왜 꼭 모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영화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물론 최소한의 모아주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뭐 모든 영화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그런 뛰어난 발레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홀리모터스를 보면서 이제 떠오르는 몇 가지 중요한 것으로 저한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영화 속에 이제 다양한 수필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되었던 서너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영화를 보면 잊을 수가 없는 압도적인 첫 번째 장면이에요. 네. 거기서 보면 관객들이 죽은 것처럼도 보이고 자는 것처럼도 보이고 어둡게.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의 감독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키우던 개를 데리고 그 사이를 산책하고 아이도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런 이상한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도 그 장면을 보면 아마 누구나 압도적인 느낌들을 받을 거예요. 아마 이 영화가 시작된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기본적으로 홀리모터스는 영화 감독으로서 13년 만에 만든 영화거든요. 아, 폴라엑스 이후로. 네, 근데 폴라엑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폴라엑스 위에 13년간 감독인데 이 사람은 초반에는 천재 소리 듣고 엄청난 성공도 거두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래봤자 상업적으로 엄청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13년간 영화를 못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 예술가로서 좌절감이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세상의 영화를 보니까 본인이 만들고 싶어하고 꿈으로 갖고 있는 영화에 비해서 세상의 영화들이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화가 흘러가는 방식에 대한 근심, 불만, 자기가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좌절감, 혹은 자기가 만들었던 영화들에 대한 뭐 자부심, 혹은 거기에 대한 내가 좀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되짚어보는 뭐 성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영화의 흐름을 바라보는 압도적인 이미지가 바로 관객이 죽어 있는 듯이 혹은 잠자는 듯이 보이는 그 이미지로 응축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 굉장한 활력이 있는데. 운동에 대한 매혹 같은 게 이 영화에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도 했었던 노비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도 이제 에드워드 머이브릿지라는 그 초기에 이제 영화의 역사의 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어떤 그 사람의 업적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도 이 머이브릿지의 초기 동영상들이 나오죠. 이거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홀리모터스란 말이에요. 이때 모터라는 것은 영화에 직접적으로 말을 드린다면 리무진인데요.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리무진이 주인공인 거예요. 말도 하죠. 네, 리무진이 마지막에 가면 말도 네. 해요. 정말 이상한 영화인데. 근데 리무진은 기능성보다는 다른 게 중요한 차잖아요. 아, 겉모습 외향이 네. 있어 보이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과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네. 기능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비싸기도 하고 또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무진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도 있을 거고 그게 파리 시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끊임없이 다니게 되는 이 모터에 해당하는 리무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카메라 같은 거거든요. 이 영화는 아까 첫 번째 죽어있는 관객들에 대한 탄식도 있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 심지어는 이 영화에 등장한 주인공인 드니라방이라는 그 배우의 어떤 몸이 보여주는 활력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한 굉장한 매혹 같은 게 담겨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개인의 이 감독의 사적인 어떤 중요한 비극적인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영화랑 관련된 어떤 인물들을 추모하는 그런 것들을 보통 인메모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는 경우가 많죠.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마지막에 이 영화에 등장하지도 않은 네. 네, 예카테리나 골루베바라는 사람 배우인데 그 사람의 심지어는 사진까지 보여주고 밑에 생몰년도를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왜 나올까라고 했는데 레오스 카락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고요. 애인이었죠. 네, 애인인데 이제 사실상 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의 형태가 아닌 경우로 사실상 뭐 부부인 경우도 있잖아요. 팍스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독특한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측면들을 감안해야 될 텐데 이 예카테리나 골로베바가 이 홀리모터스가 개봉되기 2년 전에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었거든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거기에 관련된 이 감독의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에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슬픈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영화에 계속 잘게 잘게 투영이 돼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독한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 영화가 막 파편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우면서 어떤 영화 예술에 관해서만 계속 코멘트하는 영화처럼 보이지만 이 영화를 보면 이상하게 울컥울컥할 것 같은 감정적인 진실의 순간들이 영화 속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화 속에 들어가는 작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극중의 인물 중에 하나인 이 오스카가 죽어가면서 조카한테 그런 얘기 하죠. 죽는 것도 괜찮아. 근데 죽으면 사랑이 없잖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또 앞에 이야기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카일리 미노그가 직접 출연해서 가수잖아요. 네. 노래를 하는 뮤지컬 시퀀스가 있는데 거기서 죽은 자는 떠나고 살아있는 자는 남겠지. 우리는 누구였나?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 장면이 또 굉장히 뭉클해요. 또나 그 장면만 또 뮤지컬이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진실이 거기에 굉장히 강하게 투영이 돼 있죠. 사실은 이 주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다음에 만든 아네트라는 영화가 있죠. 작년에 나왔던. 그 영화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아네트에도 이런 이야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감독이 어떤 자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감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2부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틀린 요금제. 오늘의 마지막 영화 네. 무엇일까요? 비간 감독의 지구 초의 밤입니다. 네. SF 영화 같은 제목이죠. 그렇죠. 네. 이 영화도 사실 관련된 뒷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팔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영화는 사실은 제목이 중요하고요. 네. 어떤 영화는 제목이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제목에서 약간의 느낌만 받으면 되는 영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I'm Not There, Under the Skin 이런 영화는 제목이 중요해요. I'm Not There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Under the Skin도 처음에는 외계인이 와서 그냥 스킨만, 거중만 지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점 Under the Skin까지 감정이나 이런까지 점점점 지구인처럼 되다가 결국은 뒤에 가서 그런 일이 겪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제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제목이 아니야. 이미지만 들어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홍상수 감독이 그렇습니다. 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그렇죠. 그것도 소설 제목이죠.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이런 것도 아라공의 식기에서 갖고 왔잖아요. 밤의 벤에서 혼자라는 것도 예술 작품에서 따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데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아, 이게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돼지가 언제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혹은 설사 돼지가 안 나오더라도 돼지에 해당하는 상징은 뭔지 우물은 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낚시네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돼지가 우물에 빠졌다라는 것은 뭔가 느껴지는 굉장히 부조리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구 초의 밤도 아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순간에 뭐 예를 들면 혜성이 부딪혀가지고 멜랑콜리아처럼 이 모든 세계가 망하는 얘기구나.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지구 초의 밤도 수많은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는 문학 작품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고요. 뭐 예를 들면 파울 첼랑 같은 뭐 루마니아의 시인이라든지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로베르토 볼라뇨 같은 소설가라든지 무엇보다도 노벨상까지 받았던 파트릭 모디아노 같은 소설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런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레퍼런스가 우리가 많으면 특히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모르면 내가 영화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럴 수 있죠.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의 레퍼런스는 쉽게 얘기하면 몰라도 됩니다. 모른다고 해서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득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구 최후의 밤 같은 강렬한 제목이 있지만 이 제목에 그렇게까지 매이지 않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게 되죠. 어쨌건 이 지구 최후의 밤은 어떻게 생각하면 머로랜드 드라이브하고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도 구조가 독특하거든요. 그러네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잖아요. 네. 네. 전반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또 후반부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역시 같은 인물들이 같은 배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건데 이 머로랜드 드라이브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이게 꿈꿈인지 꿈현실인지 현실꿈인지 현실현실인지 뭐 혹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인지 사실은 마음대로 봐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나름의 어떤 보는 방식만 있으면
지구의 최후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전반부는 말 그대로 현실인 거고요. 네. 후반부는 꿈 또는 더 정확하게는 영화로 보이는 거예요. 허구. 3D 안경을 쓰자마자 펼쳐지는. 네, 그것도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그랬을 때 전반부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핵심 테마가 기억이에요. 기억이라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다루는 거죠. 현재에서 기억하는 나가 있고 기억되는 과거의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해지겠죠. 그럼 과거의 사건, 현재의 사건, 그 다음에 대한 시제로서의 영화 혹은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후반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기억부터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그럴 수 거기서부터 있죠.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에서 제일 어려운 게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네. 스토리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지구 최후의 밤을 보고 나서 영화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스토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일목요연하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테마를 한번, 기억이라는 문제를 한번 다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것이 영화에서, 사실은 영화 예술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미학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기억을 다루는 어려운 영화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기억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다가, 기억은 갑자기 우리가 막 떠올리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억은 피동처럼 막게 찔리는 거잖아요. 아, 스쳐 지나가네요. 네. 어떤 사람은 오래 사귀다 헤어졌어요. 네. 근데 주로 데이트를 예를 들어서 무슨 덕숭 돌담길에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세월이 그 사람 잊고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한 7년쯤 지났는데 우연히 광화문에 갔다가 덕숭 돌담길 걷는 순간 갑자기 아, 그 사람, 그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어렴풋이. 네, 푹 들어오잖아요. 네. 말하자면 기억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뭔가 모티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물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기억을 다루는 복잡한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그 모티프를 발견해내면 상대적으로 스토리를 체득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영화의 스토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땐 엄마 사진을 따라가면 스토리가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 초반부, 전반부의 상황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 사진의 행방을 한번 스토리 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네. 이야기가 손에 잡혀요. 제 느낌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주인공이 갖고 다니는 로홍우라는 인물이 갖고 다니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는데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다른 남자 때문에 아버지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자기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과정에서 알게 된 탕웨이가 연기하게 되는 완치환이라는 인물을 보고 엄마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그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녀한테 이 사진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그녀는 그러다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 사진을 갖고 있다 어떡하겠어요? 자기 또 다른 친구한테 주게 되는데 그 또 다른 친구가 그 사진을 갖고 있는 채 감옥을 가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거기서 자기가 남의 사진 갖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의 임자가 누군 줄 알거든요. 그 뒤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쓰고 해서 그 사진을 보냅니다. 그럼 사진을 아버지가 다시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들인 로홍우는 딴 데가 있죠. 아버지는 받고 보니까 오래전에 떠났던 자기 아내의 사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그리운 아내이지만 자기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계 뒤에다가 감춰둡니다. 보기 싫으니까. 네. 보기 싫지만 감춰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내가 떠오를 때마다 그 시계 밑에 앉아가지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멀리 있는 아들이 오랜만에 왔어요. 카이리에. 네. 돌아오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계가 있네? 시계를 우연히 뒤에를 보게 되니까 안에 사진이 있어요. 사진은 어머니잖아.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 사진은 내가 옛날에 과거에 완치환한테 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시계 뒤에 있지? 라고 하는데 그 사진 뒤에를 보니까 그 사이에 글씨가 써 있단 말이야. 주소가 써 있단 말이야. 주소 써 있는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완치환의 친구란 말이에요. 찾아가게 되죠. 당신 이 사진을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완치환하고 연결이 되고 그녀로부터 또 통해서 이 주인공 로홍우의 전처로부터 연결되어서 알게 된 완치환의 두 번째 결혼한 남자를 찾아가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난해한 스토리를 말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말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지구초연 범을 보신 분들 중에서 아, 이 영화의 전반부가 그런 스토리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나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억이 풀려나가는 방식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상대적으로 기억이 풀리는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어머니의 사진이라는 그런 모티프를 따라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실타래가 잘 풀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네. 영화에서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네. 내용이라는 게 진짜 전달할 이야기가 있고 형식은 그것을 예쁘게 포장해서
그것을 약간 먹음직스럽게 담아놓는 그릇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든 예술이 다 그렇듯이 훌륭한 형식은 당연히 훌륭한 내용하고 불가분의 관계이고요. 형식이 곧 내용인 거예요. 지구초인의 밤을 보고 나면 이야기가 복잡한데 별로 할 얘기가 없었던 영화인 것처럼 저는 보여요.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기억이라는 테마를 그냥 다루고 싶었던 거고요. 네.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 두 가지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스토리는 안 중요해. 그러니까 가장 흔한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극의 필름 누아르의 일반적인 스토리를 갖고 온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네. 뭐 탐정이 수사를 하다가 3대 거물 범죄자의 보스의 여자 혹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박살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필름 누아르의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아무 이야기도 아니에요. 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뻔한 이야기를 가져왔을까? 이야기 자체를 전달하려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기억이라는 어떤 모티프나 테마나 이런 것들을 집중 탐구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 형식이 너무 누가 봐도 두드러지는데 전반부는 그냥 일반 영화 2D로 만들어졌고요. 후반부는 3D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3D고 상영관에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 왜 굳이 어렵게 돈도 많이 들고 찍기도 어려운데 후반부를 3D로 찍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전반부는 계속 파편적으로 이야기들이 명멸하듯이 쇼트들이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씬들이 연결하고. 근데 후반부는 단 하나의 쇼트로 전체를 구성했어요. 롱테이크로. 네, 실제로는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네. 어쨌건 관객이 체험하는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쇼트로 1917처럼 찍었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을 그냥 예를 들면 자극적으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 있어 보이려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과연 영화 예술을 생각하고 기억을 생각하고 했을 때 왜 이런 형식이 중요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유와 상징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초록색 책, 시계, 드레스, 사과, 자몽, 폭죽. 저는 그게 일종의 리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모든 예술이 최상의 상태에서는 음악적인 상태를 지향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우리가 흔히 리듬이라고 말하는 건데 네. 영화에서 리듬을 어떻게 만들까? 쇼트의 길이로도 만들죠. 예를 들면 총소리 장면이 있을 때 점점 빨리 편집을 하게 되면 긴장감이 고조되게 리듬을 만든다던가 이런 걸로도 리듬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장면마다 그냥 사과 하나씩 슬쩍슬쩍 놓으면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였던 장면들이 사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과는 무언가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리듬일 수도 있어요. 시에서 운 붙일 때 운이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 등장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그것 자체로 리듬을 만들어주고 말하자면 운율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경험도 확장하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모든 영화를 반드시 그 뒤에 뭔가 있는 걸 우리가 이거 떼면 뒤에 I'm not there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뭐가 꼭 있는 게 아니라 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들을 드리게 됩니다. 네, 물론 이 다섯 편의 영화를 모두 추천하시겠습니다만은 예, 다섯 편 중에 네 편이 만점이에요. 심지어 I'm not there가 아닌데요. I'm not there도 진짜 훌륭한 탁월한 작품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영화에서 이런 영화를 또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네. 이 영화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화법이나 혹은 인물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 때문인 건데요.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편의 영화 모두 BTV에 있지만 오늘은 I'm Not There를 추천드립니다. I'm Not There는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원정액 5,000원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영화 이외에도 너무 어려워서 평론가님의 심층적인 해설이 필요하다 싶으신 영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 한 영화도 사실은 각각 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냥 제가 들어가는 어떤 초입에서 안내 정도만 한 거니까요. 네. 이 영화들 중에서도 또 혹시 또 해설을 더 깊게 듣고 싶으시다면 또 역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야! 키야. 제가 영화를 더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해져! 통화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연맨이죠?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 어?